안녕.생신 축하드려요. 너무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가 왕관을 가져왔거든. 왕관을 써야겠다. 셀프 축하. 또 케이크를 엄청 귀여운 걸 준비해 주셨어. 바로 다람쥐. 예예.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또 생일 초가 지금 2, 3, 4가 있는데 뭘 할까요? 다 하고 싶지 않아. 하나만 하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 두 살로 가겠습니다. 두 살. 희망사항. 아니다, 세 살로 갈게요. 맛있다. 조카가 세 살인데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 살로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플로버 또 케이크 준비해주신 저희 회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먹어봐야겠어. 먹기 너무 아까운데 맛있을 것 같아. 냄새 방금 맡았는데 냄새가 대박이었거든요. 귀부터 먹겠습니다. 안에 초코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지? 그냥 초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초코인가? 약간 커피 맛 나는 것 같기도. 아무튼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모카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생일이군요. 어제 밤은
물 진짜 많이 먹고 자가지고 아침에 진짜 땡땡 부은 거예요. 진짜 한 3kg가 얼굴에 몰려서 찐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늘 딱 메이크업 봤는데 쌤이 왜 이렇게 부었어? 막 갑자기 이래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고 바로 자가지고 이래서 진짜 마사지를 막 스트레칭이랑 진짜 3시간 동안 안 쉬고 한것 같아. 메이크업 받으면서도 계속 마사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붓기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 플로버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었어야 했는데 어제 맛있는 걸 먹어버려가지고 아침에 봤으면 진짜 못 알아봤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어. 생일 축하 많이 받았냐고? 생일 축하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우리 플로버들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저희 엄마는 11시쯤? 미리 해주셨어요. 잠들 것 같다고 미리 나 배에서 자꾸 소리 나는데 못 들은 척 해줘. 노래 틀어야지 꼬르륵 소리 나니까. 그거 플레이리스트 틀어야지. 만들려고 하는 그 강아지에 그거 보고 있었어요. 강아지 그 뜨개질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막옷 만드는 거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어. 광고 없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BGM. 좀 신중할게. 없어졌어. 아니, 내 배에서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뭐지? 왜나 프리미엄 안 되지? 아니, 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또 로그를 다 로그아웃 됐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게다 로그아웃 됐어요.
너무 불편하다 정말. 그 노래 안 들을게요. 변덕. 아, 너무 귀찮아 정말. 아니 이거 풀로버가 이거를 줬는데 너무 귀엽지. 이거 우리 휴지 모자라고 떠줬어. 근데 그 턱받이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그때 받고 아 이거 내가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했는데 이걸 또 받았는데 이거 귀 넣는 거거든요 여기.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사이즈를 잘 맞추셨지. 진짜 요만해요 이렇게. 진짜 이만해야 맞을 것 같아. 진짜 작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야. 이거 모자인 거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나 이거 해보려고. 도전해볼게요. 저. 뜨개질.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도리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해봤지. 이렇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해보고 싶어. 진짜. 짱 귀여워.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또 꽂히면은 진짜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비염 맞아요. 거의 두 달째? 아니 이 정도면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해서 한번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지 그 검사를 좀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고양이 알러지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거 강아지 알러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꽃가루가 두달 동안 심하긴 했어. 꽃가루가 눈에 보이게 날아다녔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시기가 지금 딱 데려온 시기랑 휴지 데려온 시기랑 너무 겹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왜냐면 제가 진짜 휴지한테 코박고 자거든요. 진짜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잔단 말이야. 근데 강아지 알러지면 엄청 난리 나야 되지 않나 그럴 때? 막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갑자기 심해지는 거에 뭔가 주기가 없어. 그냥 뭔가 뜬금없이 엄청 심해져요 갑자기. 뭔지 알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죠? 진짜 그코 박아야 돼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 정수리 냄새가 대박이에요 진짜. 거기 냄새가 진짜 못 빠져나온다니까. 꼬순내가 그냥 꼬소워가지고 거기 그냥 코 그냥 칵 박고 그냥 중독적이야 아주. 뭔가 변태처럼 맡아야 돼. 맞아. 강아지 냄새 너무 좋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 저희 애기가 발바닥을 만져도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발바닥 냄새가 또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발바닥 두 개를 코 양쪽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맡게 해주고 싶다 우리 휴지 발바닥 냄새. 진짜 좋은데 거기가 진짜.
발바닥 만지는 거안 싫어하냐고. 그 어릴 때 둔감아 훈련을 시켜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발바닥이랑 뭐 겨드랑이, 귀 안쪽에 손 살짝 넣어서, 그리고 뭐 잇몸 이런 건데, 둔감아 훈련을 좀 어릴 때 많이 해서 그런지 별로 잘때 발바닥 만져도 그냥 괜찮던데. 그래서 그리고 발톱 자르는 척도 많이 했어. 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발톱 아직 안 잘랐는데 혹시 자를 때 놀랄까봐 자르는 연기는 좀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머리 말릴 때마다 이제 나중에 내가 샤워 시키고 드라이기 쓰면 놀랄까봐 같이 드라이기도 해주고. 그러면 입을 아 벌려 아 하고 입 엄청 바람을 이렇게 맡아요. 챙경 선생. 휴지 수영 좋아하냐고. 몰라요. 수영은 안 시켜봤는데 아마 강아지들도 물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돼, 내 멀리. 들어가. 꼬리네, 꼬리. 이거 빨리 씌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할것 같다고. 진짜 맛있다, 이거. 고마워, 생일 축하해줘서. 제가 만약에 뜨개질 모자를 성공하게 된다면 올릴게요. 근데 아직 도구도 없어가지고 지금 사야 될것 같아. 오늘 렌즈 안낀 거지, 그럼. 내 눈이지. 꼈습니다, 렌즈. 그레이. 그레이색으로 꼈어요. 그레이. 그 눈에 실핏줄이 더. 네, 그레이색입니다. 렌즈 끼면 눈안 아픈가요? 잠깐은 괜찮아요. 몇 시간은 괜찮은데, 저도 렌즈가 잘 맞는 편은 아니어서, 오래는 못 껴요. 아파요. 그리고 저는 렌즈 오래 끼면 졸려요. 눈이 약간 껌뻑껌뻑 뜨게 된다고 해야 되나? 뻑뻑해져서 지금 살짝 오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뭐 스케줄 할 때도 뺐다가 그냥 뺐다가 다시 끼고 그래요.
딱 카메라 있을 때만 끼고 바로 대기실 오면 바로 빼고 오래 끼고 있는 걸잘 못해. 렌즈 끼고 자는 멤버도 있어. 대기실을 대기할 때 이제 중간에 지선 언니 끼고 자 그냥. 저는 너무 아파요. 오래 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벽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벽이 움직여. 왜지? 뭐야? 백이 빨리 못 따라오나? 대박이다. 약간 초점, 빨리 이렇게 못 잡아서 흔들려 보이나 봐. 깜짝 놀랜대. 카메라 렌즈를 닦아보라고? 더러워서. 카메라 렌즈가. 달란 이거 찾아봤어요? 뭔지 알아? 제가 하영 언니랑 한 라이브에서 한거 봤어요? 왜 자꾸 졸리냐 그러지? 나안 졸린데. 저 졸려 보여요? 나안 졸린데. 그거 뭔지 알아? 달란 이거 누가 올렸어? 달란 이거? 달란. 아, 오늘 좀안 되네, 잘. 달란. 달란. 이런 느낌. 어디서 뭐라고 쳐야 나와요? 나 보고 싶어. 하란 지원 언니 따라한 거 웃겼다고? 내가 그거 지원 언니한테 보여줬는데 욕먹음 근데 언니가 좀 비슷한데 근데? 이랬어 인정받았어 지원 언니 비슷했잖아, 그치만. 에오. 케이크 얼마나 먹었냐고요? 많이 먹었지. 여기 이제 아래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나 배고프거든, 지금. 밥을 못 먹었다고, 나 배고프다고. 그리고 전날에 먹고 자면 배더 고픈 거 알죠?
전날에 먹고 자면 배가 더 고프다고. 나 어깨가 좀 넓어지지 않았어? 그치, 나 어깨 좀 넓어졌어. 아, 운동한 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 이거 어깨 피는 스트레칭을 많이 했어. 그 어깨가 좀 펴져서 넓어졌나 해가지고. 좀 넓어졌지. 하얀. 하얀. 오이. 문자가 왔어, 이 핸드폰. 아픔. 아. 미안해요. 안 졸려. 안 졸린데 하품할 수도 있잖아. 안 졸려도 하품을 한다고요, 사람은? 지금 음료수 정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미역국 먹었냐고? 아니, 나 미역국 못 먹었어. 미역국 못 먹었다. 플로버가 미역국 끓여줘라. 내 가방이 난리가 났어. 아니, 이거 아이폰 또 이거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충전 그게 또 C타입으로 바뀌었더라고. 나 모르고 이거를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이러고 봤는지. C타입이잖아 이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아이폰이야. 가방에 뭐 있느냐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어. 내 파우치. 귀엽지? 그리고 머리카락 붙은 그룹, 그리고 핸드크림, 그리고 핸드크림 두 개가 좀 달라요. 얘는 좀 얘를 한번 발랐는데 또 바르고 싶을 때, 근데 이거 두번 바르면 너무 무거우니까 바르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고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 줄이 어플. 이제 다시 C타입으로 사야 돼. 그러면 아이폰에서 C타입 이어폰이 나오나요, 이제? 또 사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없어요. 화장품, 안경, 그리고 핀. 핀왜 있지? 이건 아침에 내가 씻고 정신없어서 넣은 것 같아.
전 집에 가면 이렇게 앞머리 까가지고 이거 알지? 이거 이렇게 싹 깨끗하게 꽂아야 되는 거. 바로 앞머리 이렇게 막 까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꽂아주거든요. 이게 진짜 커가지고 좋아. 앞머리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가방에 넣었나 보다. 그리고 뭐가 없네요. 그리고 내 원래 핸드폰 있고. 당분간은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다 로그아웃이 돼서 정말 곤란해 진짜. 이상 궁금하지 않은 저의 가방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안경 써달라고? 아니 내가 안경을 쓰고 할까 하고 써봤는데 이게 조명이 반사돼서 이게 내 얼굴이 안 보여. 이걸 쓰면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게스트는 없을 겁니다. 아마 회사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힝! 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서운하다. 만족 514%야. 고마워. 내일이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다음 뭐 할지 아직 고민이야. 제가 얼마 전에 챌린지 찍었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내가 여기서 할게. 지금 보고 싶은 챌린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플로버가 영상 만들어서 챌린지로 만들어주기. 어때? 꽁꽁 얼어붙은 그거 고양이 챌린지예요. 이름이 뭐예요? 한강 고양이 챌린지?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 챌린지? 꽁꽁 챌린지? 꽁꽁 챌린지? 일단 영상을 한번 봐보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건가요? 헐, 진짜 귀엽다. 이렇게 잘하신다. 감탄.
또 꽁꽁 챌린지인가 다른 게 많이 나오는데? 와우. 너무 멋있잖아. 한번더 봐야겠다. 와우. 너무 멋있다. 청아 선배님이 한 꽁꽁 챌린지. 너무 멋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고양이 챌린지 아이돌 탑 5. 얼어붙은 한강 위로. 오케이. 너무 많이 들었지.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플로버가 영상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뭐였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내가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못하잖아. 내가 하면 그 맛깔이 안 나. 내가 하면 재미가 없다고.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 꽁꽁 얼어붙은. 예, 할 수 있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됐지? 다음 챌린지 뭐 할까? 말하지 말고 노래 틀으라고? 그럼 말 안, 아니 이거 노래 틀고 하면 일이 많아져요. 이거 박자 잘 맞춰야 되잖아. 알았어요. 너무 빨라.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꽁꽁 됐지? 얼어붙은 이 정도면 됐지? 덮을 머리카락이 없네, 길을. 정말. 아니에요. 귀가 원래 아까부터 좀 빨갰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플로버 생일이니까 플로버 하고 싶 보고 싶은 거 내가 보여주게 보여줄래. 챌린지가 진짜 많네. 이상한 챌린지 시키지 마요. 刷牙呀，学问堂堂好。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거. 오케이 한 번만 더. 맞나요? 하, 이건 고양이 목욕송 챌린지래요. 또 됐어? 이 정도면 됐나? 못 말리는 아가씨 챌린지는 안무 많잖아요. 아가씨, 예? 못 말리는 아가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너 핸드폰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댓글에 아가씨는 소름 끼쳐서 자러 갈게. 아가씨가 평생 잠만 자게 하실 수 있을 듯. 아 너무 웃겨. 자려고 누웠는데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머릿속에서 맴돌아. 너무 웃기네. 시나모롤 챌린지가 뭐죠? 귀엽다. 아, 숙지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다시.
딴딴딴딴딴. 복구와 희나무 딴딴따다 잔잔. 복구복구 쭈쭈쭈. 오케이. 노래를 알아야 되네. 이게 노래를 모르니까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카메라를 봐줘? 알았어. 노래를 모르니까 쭌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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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챌린지 하고 있어. 밀린 챌린지 하는 중. 해봐요. 감사합니다. 좀 욕심 생긴다. 근데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양 뭐 할까? 추천 좀 해줘. 나 챌린지 잘 몰라가지고. 오케이, 욕심 생기네 이거.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다. 그치? 쭉 가와이 꽃대 이거. 그건 진짜 대박이던데. 와, 어떻게 하는 거야. 으이.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 문제. 환영 채팅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 별로. 오. 뭐야. 뒤로 가기가 없어. 큰일 났네. 플로버 댓글이 안 보여요. 하영 언니 댓글만 엄청 크게 보이게 됐어.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이거. 한영 비켜봐. 한영 안 보여.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못 없애겠어. 플로버 댓글을 이렇게 쓰면 앞에는 안 보이고 뒤는 보여요. 그래도 여기 뒤에는 조금 보여. 암튼
츄카와이꼬떼 꼬메옹. 그건 챌린지 이름이 뭐지? 츄카와이꼬떼 꼬메옹. 아, 귀여워서 미안 챌린지. 우와, 이렇게 찐찐찐찐 하니까 보여요! 보여, 이렇게 하니까 보여? 이렇게 하니까 보여. 천재다, 천재. 뭐라, 무슨 챌린지라고? 아, 귀여워서 미안해. 오, 보여, 이렇게 하니까. 어, 똑똑이. 이건 너무 귀여운데? 한양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한양 댓글밖에 안 보이거든. 내가 이거 끄는 법을 몰라. 지금 언니 댓글 보기를 눌렀는데 이거 끄는 법을 지금 모르겠어. 언니는 그냥 뭐 이렇게 더맨 더머가냐? 언니 댓글밖에 안 보여. 근데 언니가 그렇게 점점점을 많이 쓰면 플로버 댓글이 아예 안 보이거든? 언니 그냥 이응만 몇개 달아줄 수 있을까 댓글로? 언니가 이렇게 길게 쓰면 플로버 댓글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아, 너무 웃겨서 찍어놔야 되네. 됐다. 언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플로버 그렇게 쓰면 보여.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귀여워서 미안하다는 챌린지인 거잖아. 아, 정말. 와, 예나 언니 진짜 귀엽다. 와. 몇번 봤다고 좀 알겠다, 이거. 알겠어. 케이크 한입 먹고. 할게요. 해요. 아, 야, 쉽지 않구만. 아니야! 다시! 아니야! 헷갈려. 난 해냈어! 그냥 미안해 블로버. 나는 그냥 미안해 챌린지. 아, 정말 아무튼 블로버 나 이제 깃발이라도 가고 싶어. 꼬메응. 오늘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블로버.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오늘 보내겠습니다. 고마워, 불러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최고 최고. 우리 불러봐 최고. 진짜 매년 이렇게 특별한 날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남은 하루도 플로버들도 행복하게 보내요. 빠빠이 고마워. 살랑님 빠빠이 뿅. 잠깐만 꺼지지도 않네. 그냥 강제 종료해야 될 것 같아 핸드폰을. 안녕 고마워 빠빠이.